10월 19일 결전의 날을 앞두고 이제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 영상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뭐 말로만 이렇게 제가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 뭐 뻔한 얘기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스케치북 들고 뭐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뭐 이렇게 힘내세요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라고 써 있죠? 뭘 축하하죠? 자, 시험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날인데 왜 축하해? 이 시험 한 일주일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처음 준비할 때 말이죠. 책을 이제 새로 구입을 하고 벅찬 마음으로, 야, 내가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멋지게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시험장 가서 시험장에 나올 때까지 그냥 여러분이 완벽하게 잊어버리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고민은 다 묻고 점수는 더블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만 공부 안 한 것 같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력은 그냥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많은 격려와 성원과 또 관심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제가 충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절대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시험장에 나오는, 그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겨울부터 시작해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벌써 가을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눈물로써 씨를 뿌려왔던 것들이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적들은 다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지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험장에서 더 잘 보고 오실 겁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그 전날 우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막상 시험장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진을 찍듯이 교재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금에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노아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배를 완성하고 바로 비가 영화처럼 딱 내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며칠이 지나서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를 띄워보시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날이, 올 것 같지 않던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많이들 떨리시죠? 저도 떨리는데 뭐 여러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항상 그 응원 영상 찍을 때면 자, 무슨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겠고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침착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특히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실전합격 모의고사에서 많이 훈련했잖아요. 어려운 문제 빨리 넘기시고 혹시라도 시간 조절 잘못해서 뭐 마킹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뭐 마킹 A형 B형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 침착하게 여러분들 마킹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착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뭐 2년 넘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모든 게 그렇듯이 뒤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최선을 다해도 또 행운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분명히 10월 19일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우수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나오시면 아마 많이 허탈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한 시간 시험 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겠죠. 자, 시험 잘들 보고 오시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저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올 초에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아주 잘 포장해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 유상동 여러분들 합격자 선배분들 합격자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아주 좋은 편지들입니다. 일부러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빈 공간들은 바로 여러분 자리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합격하시면 콜라와 호두과자와 함께 반드시 포스트잇에 이렇게 편지 하나 쓰셔서 꼭 보내주실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이제 합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 보고 합격해서 유수에게 호두과자와 콜라 보내는 일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 특강에서 유수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종의 미를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 나오거나 당황스러울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유수를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아바사바 아바사바 주문을 세 번 정도 외워보세요. 뭔가 그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력과 잘 문제 풀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지금까지 70% 넘는 매시험 합격자를 배출해왔고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그 전통을 분명히 이어가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응원 영상을 오늘 찍는다고 하길래 어떻게 제 마음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토닥토닥 수고하셨습니다 해드리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어서 제가 꽃을 이렇게 좀 사와봤어요. 이 꽃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는 축하의 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긴 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강의 듣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잘 참고 이겨내신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꽃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꼭 최선을 다해주실 거죠? 자, 그리고 합격해서 유수에게 콜라 보내는 그날까지 유수와 면접 특강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자, 여러분들 파이팅!